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엘림 튜브 루스입니다. 갑자기 왼쪽 손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종이 한 장 집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왜 왼쪽 손목에 탈이 난 걸까요? 지난주에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힘을 써도 주로 오른손이 일을 하였을 것인데 어째서 왼쪽 손목이 아픈 것일까? 혹시 잠을 잘못 잔 것일까? 아니면 일하다 어디 부딪혔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제 퇴근 후 더 심해져서 결국 진통제에 파스까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에구, 그런데 이렇게 왼손을 못 쓰게 되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두 손이 함께 움직여 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니, 오히려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왼손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른손이 날렵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제 몫의 일을 할 때 왼손은 그저 오른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지탱할 수 있게 힘이 되어준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주 청소해야 하는 세면대 청소를 하다 보니 물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닦았지만 나의 육중한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왼쪽이었네요. 요리할 때 칼을 쥔 것은 오른손이지만 그 일을 잘 하도록 내용물을 단단히 잡고 있는 것은 왼손이고 무거운 프라이팬이 움직이지 않도록 힘들여 꼭 쥐고 돕는 것도 왼손이었네요. 책을 읽을 때도 무거운 책을 받치고 있는 것은 왼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붙들고 있는 핸드폰 역시 같은 자세로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왼손이었습니다. 왼손의 가치를 망각한 채 너무 혹사시킨 것 같죠? 아유, 우선 옷을 입고 벗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 씻는 것도 불편하네요. 그러고 보면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처럼 세상의 무대에서 활발하게 앞서서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뒤에서 또는 옆에서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느 때는 오른손의 역할, 그리고 다른 때는 왼손처럼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나도 오른손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왼손으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때가 있겠지요. 그리고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왼손 같은 친구도 있고요.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오른손 왼손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네요.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겠지요. 부모가 왼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아이들이 왼손처럼 부모의 보호자나 지지대 역할을 할 때가 있지요. 생각을 조금 확장해서 다른 공동체를 따져봐도 그렇죠. 얼마 전 뉴질랜드는 투표를 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을 대표하는 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했고 요즘 핫한 두 가지 문제에 찬반을 표해야 했어요. 정치인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오른손 역할이면 분명해요.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나 같은 소수 국민은 그저 국책을 따라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자각이에요. 적극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국민은 오른손잡이와 왼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보조해주는. 자, 지금은 아들의 왼손 역할 하러 나갑니다. 아이들은 알까요? 부모가 언젠가는 이렇게 왼손처럼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요. 부모가 지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갖다 써도 되는 그런 왼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친구에게 갈 것입니다.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왼손 같은 친구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를 벗어난 외곽의 컨트리 블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요, 나에겐 넘어서서는 안된 아주 소중한 왼손 같은 친구라고 할수 있지요. 마침 오늘 금요일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7일장인 파머스 마켓이 그곳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그곳에도 한번 가볼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그게 거야. 뭐야? 여기 그게 안에 뭐야? 걸음 만드는 걸음 만들기, 테이프? 태비 만들고. 오! 응. 딸기 하우스네, 이거 완전히. 딸기 하우스. 응. 너무 굿 아이디어. 과일 나무. 응. 여기다가? 인사이드에다가. 그러면 과일 나무가 잘 과일 안 나무가 자라지? 자라서, 여기, 얘, 저기, 블루베리. 뭐가 많네, 많네. 오가니. 언니, 우리 따뜻한 파이를 먹을까? 응.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핫도그? 핫도그. 언니, 핫도그 먹었냐? 파이를 먹었냐? 소세지 들어가고. 아이고, 그거 다 파네요. 알파 파네. 비쌀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네. 소고기랑 막 섞었구나. 그러니까 괜찮지? 이거 얼마 봐? 제가 먹고 싶은데. 그리고 서비스도 많이 주네. Enjoy. Thank you. 배고프대는데 먼저 먹을까? 그래. 먹고 다녀. 먹음에 다녀? 들고? 핫도그 먹잖아.
하나도 안 먹어? 그 우리 그럼 너무 마일드를 하려고 그랬나? 괜찮아. 나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너무 예쁘네. 아니.